싱어게인 지난 3라운드는 쟁쟁했던 가수들의 치열한 라이벌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본선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보니 실력급 가수들이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무대에 임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돌 출신 가수와 음색 깡패의 가수들, 기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만족시켜주는 가수들, 여러 팀 중 최종 15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결승에서 뵙길 바라는 저의 우승 후보들도 무난히 4라운드에 진출하여 다음 라운드에 흥미를 유발시켜주네요. 29인 멋진 무대 응원할게요. 화이팅! 예선전부터 꾸준히 시청했던 열혜팬으로서 싱어게인이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는 같이 웃고 우는 심사위원들의 포근함과 따뜻한 심사평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같이 힘들고 지친 시대에 마음을 녹여주는 공감대 형성이 큰 몫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가창력의 가수들의 무대도 귀 충족, 볼거리 충족, 양쪽 모두를 충족시켜주네요. 드디어 본선 4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선 4라운드는 탑10 결정전인데요. 과연 어느 팀이 탑10에 오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총 15개 팀이 3개조로 나뉘어 5팀이 한 조가 되는데요. 각 조의 1, 2, 3위만이 탑10으로 향하며 나머지 두 팀은 탈락 후보로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어느 팀이 탈락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기에 각 팀의 가수들은 모두 마지막이라는 압박감을 안고 경연에 임할 텐데요. 다들 멋진 무대 기대해 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승기의 무작위 도선전이 벌써 시작되었는데요. 어느 누구와 대결 구도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경연 순서와 조를 추첨하는 방식이기에 대기실의 가수 또한 초긴장 상태의 압박감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연 가수는 특히나 심적 부담이 크리라 봅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이승기 손에 달려있을까요? 어느 조에서 누구와 대결 구도가 펼쳐질진 모르지만 좋은 선곡과 실수 없는 무대를 선보인다면 그게 다음 라운드로 가는 진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끝으로 제가 응원하는 몇몇의 가수들, 특히 63호 29호님, 부디 좋은 결과로 결승에서 꼭 뵙길 바랍니다.